2심도 지면요. 2심 지면 대법원 갈게요. 재심은 못할 줄 알아. 아, 왜 그러세요? 공주, 뭐야? 어? 진다고 해도 할게요. 아버지 위안 삼자고요. 뭐요? 그만 못해줘. 야, 나와.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? 말하고 나와. 아버지도 아셔야지. 아버진 자손된 돌이라고 사명감이라고 하시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돈에 미쳐서 조상팔이 한다고 생각해요. 나와 이 자식아. 어? 나와! 어? 아버지. 나와! 얘는 조용히 말로 해, 말로. 어? 말로. 어디 가? 쟤들 왜 저래? 한바탕 하러 갈 기세인데 무슨 일이에요? 너 아버지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? 형이 안 하니까 나라도 말씀드려야지. 언제까지 승산 없는 싸움에 아버지 목매달게 하실 건데? 아버지 재심까지 하신대. 하신다면 하게 해드려야지. 형까지 왜 그래? 너야말로 갑자기 왜 그래? 난 갑자기 아니야. 처음부터 재판 거는 거. 이기든 지든 그건 아버지가 선택하신 싸움이야. 아버지는 뭐 너만큼 몰라서 싸우시는 것 같아? 그럼 나는, 엄마는, 할머니는? 지금은 아버지 뜻 존중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야. 질 것 뻔한 싸움 구경꾼 노릇하는 게 자식된 도리야? 넌 늘 이기는 싸움만 해서 지는 거 상상하기 싫겠지만 세상에 지는 싸움만 하는 사람들 많아. 이기기 힘든 싸움에서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알아?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. 우리 아버지 그 싸움 하시는 거고. 잃어버린 고택 찾기 말은 좋지. 사람들은 그런 얘기 관심 없어.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해. 그게 박상가고 니네 로펌 논리지. 우리 식구 돈에 환장해서 조상팔이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증인 매수해서 허위녹취를 만든 사기꾼으로 몰고 로펌 그거 아무리 대단해도 너 아버지 아들이야. 너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. 처음부터 빠졌으면 계속 빠져있어.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. 형! 로펌에 충실해. 어설프게 로펌하고 집에 양다리 걸치지 마. 그거 싫으면 로펌 나와. 아니, 난 로펌에 있을 거야. 그래, 그럼 노선 확실하게 해. 앞으로 수성재 재판에 왈가왈부하지 마.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안 참아.